인천 자유시장이 부천역 2번 출구를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바로 여기 이어집니다. 한번 여기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여기 하늘도 굉장히 좋네요. 부천 자유시장.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은 쉬는 날입니다. 여기 부천시장 트레이드마크 월순 아지매. 매월 둘째 주 화요일이 쉬는 날이네요. 여기가 정기 휴무 날. 인천 자유시장 부천역 2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여기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게 있는지 분명히 맛집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한번 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지금은 그냥 전경이에요, 전체적인. 네, 그냥 모습입니다. 직접 손으로 김 구워서 하시는 이 집이 그 집이야라는 거 텔레비 나왔었나 보네요. 백반서. 예. 시장에 오면 원래 이런 게 그냥 제격이죠, 요 먹거리. 예, 먹거리. 하나에 700원, 세 개에 2,000원이네요. 예. 뭐 어디나 어느 시장이나 비슷한 요런 뭐 꽈배기 요런 게다 있는데. 지금요 자유시장인데 부천역에서 나와가지고 반대쪽이네. 굴다리 밑이 좀 가까운데 여기 아궁이 떡갈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떡갈비를 찍으려고 그랬더니 덮었네요. 여기 이렇게 딱 지금 덮었는데 여기 요 가격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3개 6천원, 6개 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여기 아궁이 떡갈비가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예? 야채로만 돼 있을 때요. 제가 지금요, 지금 담을 수가 없네요, 지금. 다행히요, 사장님 지금 열어주십니다. 이게 밀가루가 첨가되지 않은 야채. 전분이 안 들어가 있고, 야채하고 고기하고만. 예, 굉장히 맛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요 가격은 이렇게 지금 돼 있네요. 3개 6천원, 6개 만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아궁이, 요쪽에 시장 오시면은 여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 쪽에서 좀 한참 나와가지고 굴다리 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서 좀 오다 보면은 이제 재래식 방앗간 그래가지고 기름 싸고 옛날부터 있는 그겁니다. 직접 참기름 이렇게 짜가지고 직접 한 병에 얼마씩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 자체. 예, 재래 방앗간. 고구마 이런 것도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 자유시장은 길이가 상당히 기네요. 제가 뭐몇 메다 이런 거 확인 안 했는데 상당히 그냥 재래시장 치고 그냥 긴 편이다 이렇게 느낌이 듭니다. 두부 전문점 창이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뭐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거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월 1일부터 모든 게 인상이 되었네요. 싸게. 그럼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시면 되겠네요. 예. 또 여기는 뭐 한식 떡입니다. 요렇게 떡 가게죠. 예. 농협 깔 직판장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참 이렇게 전부 이쁘게 써가지고 가격을 전부 이렇게 대비다가 돼 있고 킬로그램으로도 이렇게 각각 구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다 써놨네요. 요런 데 와서 조금씩 잡고 사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될것 같네요. 예. 꿀돈 떡갈비 앤 돈가스 이래 돼 있네요. 여기도 자유시장입니다. 떡갈비에요, 이거는. 떡갈비. 그 다음에 이거는 민지가스라고 돼 있네요. 볼카츠, 이렇게. 제주도 돼지로 만든 걸로 돼 있고, 네 개에 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갖다가 돈가스용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가격이 6,000원, 11,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위에 여기 일돈입니다. 전라도 반찬가게네요. 여기도 가격은 이렇게 안 적어놨는데 여기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전라도 반찬가게. 자유시장 중간쯤에 있는 정다운 상해로 되어 있네요. 고추하고 이렇게 잡곡 이렇게 하는데 가격이 2020년 햇고추입니다. 햇고추인데 지금 몸은 강화 세척고추는 4kg에 18만원. 요건 또 6kg에 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고추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추금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4kg 18만원, 4kg 20만원 그 사이 같네요. 태양초. 올해는 김장하실 때 이 고춧가루 가격이 좀 조금 부담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이 들기름은 10,000원, 이건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으셨네요. 그다음에 참기름은 참깨를 수입했다는 말씀이시겠죠. 여기 이제 7,00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잡곡들도 여기 가격을 이렇게 다 써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와서는 굉장히 편하게 잡곡을 구매하시고 구경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 정다운 상입니다. 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나 순댓국 족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여기 지나가다가 좀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족발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찍어봅니다. 여기 이제 파시는 단위가 대차 10,000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주시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저 밑에 족발 이제 14,000원 이런 식. 아, 미니족발, 예. 아, 그 다음에 꼬리대로 해놓으셨네요. 꼬리는 한 근에 6,000원. 꼬리가 생각보다 맛있는 겁니다. 이거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콜라겐이. 여기 안나 순댓국 족발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요 마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여기 이거 중국인들이 어느 지역 가나 요거 조식에 이거 많이 이렇게 먹는 건데요. 여기 이제 튀긴 건데 마탁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나도 먹긴 했어도 이름을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 다음에 만두 이런 식으로 여기 되어 있네요. 예. 간판이 미숙인의 못난이 왕만두집입니다. 여기 팥찜빵 해가지고 한 개에 1,000원, 세 개에 2,500원, 여섯 개에 4,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먹음직스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여기서 튀기고 다 하는 겁니다. 이 꽈배기 두 개에 1,000원, 꽈배기가 두 개에 1,000원이면은 상당히 요새도 이런 가격이 있나 싶네요. 핫도너츠 3개 2,000원, 3개 2,000원, 3개 800원, 고르게.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고르게가 하나에 1,000원, 여기 가격이. 여기 돌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9월 1일부터 오른 집들이 많네요. 물가가 올랐다는 게 그대로 느껴지네요. 시장 중간쯤 돼가지고 애플앤치킨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닭똥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격보다 여기 맛있게 보여가지고요. 제가 잠깐 한번 요것만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흰살치킨 이래가지고 요 가격들도 요 밑에 이렇게 있네요. 매콤한 닭강정 해가지고 요 즉석에서 여기서 원하시면 해 주시네요. 4,000원, 8,000원, 13,000원 뭐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요. 여기 전부 다 이렇게 맛있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류별로다가 고기 다 그렇게 하네요. 순한 맛, 뭐 고추기름 닭강정, 그다음 옛날 통닭, 요건 8,000원입니다 지금. 사이즈 괜찮은 것 같고 그러네요. 여기 옛날 통닭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 애플앤치킨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걸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네요. 신기한 구간이에요. 여기는 호림 식당 굉장히 선지네요. 선지. 먹음직스럽게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여기 호림 식당입니다. 아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알려진 것 같아요. 호림 식당. 여기 보니까 족발이라든가 순대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네요. 시장이 뭐 여기도 뭐 특별한 그거는 있는 것 같잖아요. 뭐 꽈배기
재래식당 시장이 어디에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뭐 어디나 할 거 없이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한 시장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어느 시장에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